먹고 나왔습니다. 한 7시 됐습니다. 뭐 명소, 뭐 맛집 전 그런 거 안 어울리고요. 전 이런 게 좋아요. 지금 공사하는 소리 들리시죠? 보여드릴게요. 와, 이분들 아까 밥 먹기, 제가 밥을 6시에 먹었는데 한 5시부터 이러고 있겠어요. 와, 대단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사람들. 보여드릴게요. 제발 좀 태워주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익숙하죠? 어딜 가나 똑같아. 진짜요. 진짜요. 이 도로. 보수하는구나. 이제 이걸 여기다 까나봐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한다. 오케이. 와우. 오. 오. 이게 저 고층 호텔과 잘 어울린다. 와우, 하늘 봐, 하늘 봐. 배신하지 않는 베트남의 하늘입니다. 호텔 맞은편에 이런 사당이 있어요. 사찰이라고 해야 되나? 이른 아침 로컬들이 이렇게 뭔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걸까요? 복을 빌은 걸까요? 뭐라고 적혀있지? 모르겠다. 아침 일찍인데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많다.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어딘지 몰라요. 아무리 이렇게 초고층 호텔 그런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머 학교다. 엄마야! 애기들이다. 학교에 학교. 야, 이런 아침에 등교를 한다고? 지금 8시가 안 됐는데? 와, 진짜 부지런하다, 사람들. 이거가 그냥 한글로 된 메뉴는 그게 기본이에요. 베트남 빵. 하는 중이냐? 진짜 사장님 인사하셨어?
진짜요. 배달하시나 보다. 아니다, 헬멧 썼다고 다 배달하시는 분은 아니지. 오, 케이크 가게다. 오. 전 제 돈 주고 케이크를 안 사 먹어요. 단 걸 싫어해서. 군에서도 초코바 안 먹었어요. 뭐 이런 나는 커터칼이 필요하다. 오케이. 아, 스몰.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거. 스몰. 오케이. 예. 이걸 손톱깎이를. 샘. 프라이 샘. I like yellow. 자, 또. And 손톱깎이. 손톱깎이가 영어로 뭐지? 오케이요. 있어? 오케이. 야. 라스 와우. How much? 이렇게 해서 38,00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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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면 5만동 드리면. 와우. I'm lucky guy. 라스 마지막 남은 손톱깎이 샀어요. 사람들 봐. 많다.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겁니다. 뭐지? 마켓인가? 아니 이거 아침인데? 7시쯤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 엄청 부지런해. 아우 진짜 땀나. 독이. 진짜요. 카메라라고 하네. 여기가 일반 가정집 같아요. 일반인들. 상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집이에요. 우리가 베트남 와서 처음으로, 베트남뿐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도 그냥 카메라를 일단 찍고 보는데 여기서는 노카메라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상가가 아니고요. 상가긴 해요. 뭐 옷도 팔고 뭐 마사지 샵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가정집 거리예요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오픈돼 있어.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 화면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놓고요. 저기 안에 보면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단이 있어요. 집집마다. 네. 야, 운치 있다 이게.
나무 봐. 진짜. 뭐 이런 분위기. 이게 일반 가정집 거리에요. 네, 가정집 맞아요. 확실해. 이렇게 보시면 맞죠? 집안에 오토바이. 왔던 길을 이렇게 보면 고추. 어유. 오. 걔가 날 보고 짖었어. 이거 뭐지? 서비스 천 담요. 한글로 적혀 있어. 서비스 천 담요. 카페다. 카페인가 보다. 아하, 빨래방인가? 빨래방인가? 빨래방이네. 아, 카페도 하면서 빨래도 해준다. 어, 맞네, 맞네. 뭐, 무게 단위로 가기 결정을 되겠죠? 그린 런더리. 와시 앤 드라이. 드라이리닝 서비스. 신발도 빨아주고. 어, 여기 가까운데 여기서 사면 되겠다. 자, 여기 또 아침 식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음식 먹고 싶어. 호텔 조식을 한번 먹기 시작, 아침 먹어버리면 그날 저녁까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뭐야, 평양 면허? 뭐야 저거? 평양 면허? 북한 식당인가? 북한 식당 강제 저기 다 빠져나갔다고 들었는데 좀 채워 줘서 먹어. 나 혼자 아니요. 이건 사람 반 오토바이 반이야? 좀 걸어댕겨라. 걸어댕겨. 오, 제프 차다. 평양 면허. 북한 사람들 하는 게 아니겠지? 뭐 이렇게 찐빵 같은 거 파네요. 모녀인 것 같다. 나무에 이거 뭐지? 아, 네온 사인. 밤에 불 들어오라고. 와, 정말 배신하지 않는 베트남의 하늘. 제가 보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저런 분들 보면 공격스러워. 와, 이거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8시가 안 됐는데도 지금 이러고 계셔. 뭐지? 뭘까? 제가 빵을 안 좋아해요. 여기는 되게 부잣집 같다.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 같은데 4층짜리 집이래. 게스트하우스인가? 보양발관. 고양이 발광. 머리 깎고 가래요. 좀 짧은데. 이 건물 이거 뭐야? 정교하다. 와, 이거 철인데? 얇은 철을 저렇게 구부려서 하나하나 칠해 박아놨어. 야, 이게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해.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고 완성도 끝장나.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여기서도 봉구리 현장이 보여요. 아, 맞네. 원래 이런 공사 일은 아침 일찍부터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 이건 리모델링인가? 신축인가? 리모델링이네. 또 호텔 만들겠지? 다 호텔이야? 이뻐. 뭔가 느낌이 있다니까, 얘들? 우리처럼 네오 반듯하게 찍는 게 뭔가 곡선도 있고, 컬러도 다 쓰고, 미적 강도 있어. 누군가가 하긴 했는데, 아, 아니야, 이거는 간지 떨어져. 저게 뭐야, 씨. 이건 좀 완성도 떨어진다. 인정. 서점인가 보다, 북카페. 나 책 좋아하죠. 어? 치과. 재밌네. 국제치과센터 손님들 들어가. 이른 이 아침에? 제가 애들 글 가르쳐드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 보면 또 못 넘어가죠. 오셔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마사지샵 같아요. 바디 풋. 오셔보면 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죠. 오셔보면 또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그 말에 힘이 있죠. 될 것입니다. 이게 애들 가르쳐 보니까 처음 글 쓰는 애들 보면 뭐 것이다 일수 있다 이렇게 그 영어식으로 조동사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be likely to 이렇게 can 이런 식 표현하면 이 말하는 바가 전달력이 그러니까 이 힘이 약해요. 그냥 다 단언하면 돼요. 오셔 보면 또 오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하라고 이거 그 한국이야. 신짜오. 여기 한국이야. 아 뭐야. 사랑해요. 사랑하세요. 아 새우깡인가보다. 해물명가. 사랑해요 다나. 이야 대박이다 이거. 재밌어요. 길에 서양인들 많이 만났거든요? 마주쳤는데, 그 간판이, 봐봐! 그 고향집이야! 몰라, 한국 사람인 입장이 아니라, 저기, 외국인, 이런, 다른,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 사람들 시선은 이게 어떻게 느껴질까? 우리 그 나영 씨 확증편이랑 확증편이 나영 씨 어떻게 생각해? 후진 절대 아니라니까? 길에 꽁초 하나 없어. 보여줄까? 길에 쓰레기 없고 꽁초 없고 껌자국 없고 침 뱉는 사람 없고. 와 대박. 우리 친구들 침 많이 뱉죠? 담배 피고 하면 안 돼. 에? 여보, 뭐, 거리 얼마 깨끗해? 뭐, 없다니까? 여기 봐요. 구석진데 뭐, 꽁초 있겠지? 없다고, 보라고. 내가 구석구석 보잖아. 이런데 충분히 있을만 하거든? 없다고.
안 버린다고 기본. 오, 좀 뭐한대? 진짜요? 오, LG다. 오. 오. I'm YouTuber. 중고, 냉장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오메야, 저 또 뭐래? 집 이뻐. 이뻐, 이뻐. 집 이뻐. 오메, 집 이쁘다게? 여기 운치 있어. 그냥, 그냥 서민들 사는 그냥 일반 주택 사이사이에 상가 몇 개 있고, 숙박시설 몇 개 있고, 그래요. 공사하는 데도 있고. 진짜요. 칠성 왕동가스. 이게 뭐 익숙하다 익숙해. 아, 진짜요. 헬로.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아, 좀, 뭐, 관광 명소, 뭐, 그러면서 좋은데, 이런 게 궁금했어. 이 사람 어떻게 사는 거. 아, 이건 부사집인가 보다. 와, 이 차 안에. 야, 집 안에 저 거실 같은데, 오토바이를 그냥 대버렸죠, 안에다. 좀 사는, 아이씨, 호텔이구나. 가정집인 줄 알았는데 호텔이었어.